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홈 4경기를 포함해 다음 주까지 모두 8경기를 치릅니다. 12번째 우승을 위한 마지막 기량 점검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타 훈련을 하며 쳐낸 공이 연신 담장 밖으로 뻗어갑니다. 지난주 일본 전지 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기아 선수들이 시범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당금질에 나섰습니다. 기아는 오늘 낮 1시 두산과의 홈 2연전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모두 8게임을 치릅니다. 특히 전반부 4경기에서는 두산과 넥센의 강타자들을 상대로 불펜 투수들과 사후 선발 후보 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5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노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지난 겨울 타력과 수비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정성훈, 이영욱 등 타자들도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아직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범 경기를 통해서 저를 또 많이 보여줘야 되고 항상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는 24일 개막하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을 열흘 앞두고 12번째 우승을 노리는 기아의 막판 당금질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